그리고 하기 전에 지워놓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둘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나 들어온 다음에 지우겠다는 건 무슨 심보야. 한번 참 이어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자,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죠. 예.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위험의 개념이라는 거는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고 그래요?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 예상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를 우리가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위험에는 수치화할 수 있는 것 또는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수치화할 수 없는 정성적인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경비나 공실률이나 이자 비용이 있죠. 이거는 수익과 비용과의 관계를 통해서 수치화할 수 있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분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럴 때 위험과 수익을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제시가 돼 있는데,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위험에 대한 거는요. 분산 또는 뭐로 측정한다는 얘기냐면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단원 안에 위험의 측정은요. 분산 또는 뭐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분산 있죠? 칠판을 지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야 중요한 거예요. 얘기를.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1월 달에 여기 또할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적어줄 거 아니겠어요? 적을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내용을 안 듣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거기다 적은 게 이거 왜 적었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들어야 그렇잖아요. 듣고 만약에 판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침에서 동영상 보면은 판서 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복습하는 개념으로 써도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예상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이라고 그랬죠. 예, 네. 이거를 통계학적인 용어로 분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거는 똑같이 예상한 것과 실제 발생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통계학적인 용어로 분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 그러면 여기 있는 뭐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있죠. 예. 이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그럼 표준 편차라는 것은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 있죠. 예. 그거를 수치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A라는 투자안과 B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그죠? A는 가령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발생하는 게 13%와 17%가, 그 다음에 B라는 투자안은 5%와 25%의 수익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요. 지금 보면 그림상에 보면 좌우대칭이 같죠? 예, 그러면 양쪽의 확률이 각각 50대 50이라는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A를 놓고 보게 되면 13%가 될수 있는 확률이 50%라는 거죠. 그러면 13%가 될수 있는 확률이 50%면 6.5%예요. 그 절반이면. 그럼 17%가 될수 있는 확률이 절반이면 얼마? 8.5%죠. 그러면 6.5%하고 8.5%를 합하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그게 15%가 나와요. 몇 프로? 그러면 A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15%.
근데 B도 보면은 5%가 될 수 있는 확률이 2.5%죠. 절반이니까. 25%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절반이니까 12.5%죠.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은 얘도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5%인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기대 수익률은 15%인데 A는 요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정도 있죠. 그게 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는 잘 되면 17%, 안 되면 13%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B는 틀리죠. 잘 되면 25%지만 안 되면 5%잖아요. 그 얘는 편차가 10%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표준 편차예요. 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는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 또는 뭐로? 표준 편차로. 그러면 두 개의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표준 편차가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생각해보세요. 잘 되면 25%인데 안 되면 5%라고. 응? 투자자는 대부분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거. 큰 적이가 없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 잘못해서 쪽박 차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가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선호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위험과 수익에서 위험은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위험은 표준 편차나 뭐로 분산으로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예상 기대치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뒷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 거기 박스에 그 사례 1억 원 투자 시 AB 부동산의 수익률과 위험이라고 돼 있죠. 예, 요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는요. 요거는 아, 요거를 측정할 때는요. 이렇게 수익률은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요.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 있죠. 요거를 곱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측정을 해요. 그죠? 근데 요때 우리가 측정하는 수익률 있죠. 수익률일 때 여기 있는 요 확률값이 있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와 B의 확률이 50%와 몇 프로? 50%. 그리고 A에 대한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고요. 얘가 가령 예를 들어서 8%였다고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확률이 얼마예요? 50대 50이면 산술 평균이에요. 그냥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돼요. 왜냐하면 10의 절반이죠. 원래 얘도 백분율이고 얘도 백분율이죠. 그러면 한쪽을 소수로 계산해요. 그러면 10의 절반이면 얼마겠어요? 5%죠. 응. 8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4%잖아요. 근데 얘가 50대 50이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8%죠. 나누기 2 하면 똑같잖아요. 50대 50일 때는 그냥 이렇게 산술 평균인 거예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40%.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60%. 이렇게 주면은 가중평균 해야 돼요. 일일이 다 곱해서 합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산술 평균 할 수도 있고 무슨 평균을? 가중평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면 되고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나중에 간단하게 나오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죠? 쉽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산 안 되면 냅둬도 된다고.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저기 뭐. 그리고 거기 박스에 보면은 밑에 표준 편차 구하는 것도 있죠.
산식 있죠? 그럼 그냥 생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루트값이어서 표준편차 계산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아요. 1분 안에 풀겠냐고요. 그죠? 이것도 지금 요거 하는데도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그거 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냥 냅둬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나와 있죠. 그 밑에 이제 용어를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그 태도 그랬는데요. 요즘은 행동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을 보게 되면요.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요. 이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애를? 위험이 작은 애. 우리 조금 아까 표준편차 해봤죠.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작은 애? 표준편차가 작은 애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데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냐면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 있죠. 예, 네, 그게 주어지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유인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인책이라는 거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 있죠. 예, 네, 이게 주어지면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사업 위험 있죠.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사업 안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을 하면 사업 위험은 내가 필연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뭐를 요구한다? 대가를.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굳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이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요구 수익률 그냥 그렇게만 해놓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투자자의 유형이 있어요. 계속 교재 보시게 되면 위험 회피형이라고 있죠. 위험 중립형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위험 추구형이라고 되어 있죠.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요 세 가지의 유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 있죠. 위험 회피형, 중립형, 추구형이 있으면 누가 가장 합리적이겠어요? 에? 이 사람이라고요. 위험 회피형.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생활 신조가 가늘고 길게 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만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도 감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적인 투자자는 누구냐면은 갬블러예요.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또 사는 사람이에요. 자, 로또를 사는 사람은 될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천 원의 행복,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자, 한 장을 샀어요. 1,000원 주고. 그럼 일주일 내내 꿈에 부풀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투자자 얘기하면은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안에 있으면은 뭐가 작은 것을,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면은 기꺼이 그 위험도 감수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단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대가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자, 다음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줘요. 근데 거기다 조건이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투자자는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에 대한 뭐가 크면, 위험이 크면 요구하는 수익률 있죠. 수익률을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고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니까. 낮춘다 그러면 틀리겠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건에 위험 회피적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집어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집어넣으면 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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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론에서 투자자 그러면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다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디귿에도 나와 있잖아요. 투자자의 일반적인 유형은 위험 회피형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위험 회피형을 전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그 니은에 가면 위험 회피형이라고 해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수익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 위험 회피형도 위험을 부담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표현이 조금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해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투자하는데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주어지거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일 때는 그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투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저게 위험이 나오고 위험의 이제 종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편제가 조금 달라져 있으니까. 근데 뭐 내용은 다 뭐 같은 거니까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위험에 대한 거. 그러면 이제 위험에 뭐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종류 중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위험이에요? 사업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금융 위험. 원래 이 투자자들은요, 위험 중에서는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비즈니스 리스크하고 파이낸스 리스크하고 이게 두 개가 제일 커요. 근데 이 사업 위험은요,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운영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위치적인 위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이라는 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인 거예요. 그죠? 시장의 경기가 갑작스럽게 침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전세가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갭 투자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예, 네, 그 사람들은 지금 부담이 클 거예요. 주택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도 아울러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리스크가 좀 커지죠. 그게. 근데 이렇게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험. 운영상의 위험은요.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파업이라든가 불필요한 경비의 발생 등으로 야기되는 것을 운영위험이라고 그래요. 운영위험은 투자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런데 위치적인 위험은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과는 달리 이 위험에 영향을 받아요. 주변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거 있죠. 뭐 여기 전통 재래시장이 있는데 인근에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 들어오면 타격이 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재래시장도 살아남기 위해서 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전통시장에서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으려고 그러면 이게 한 4인, 3, 4인 가족 거를 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메리트가 있어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약간은 불편해요. 묶음이나 단위가 혼자 사는 사람만을 위한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게 소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마트나 이런 데 가게 되면 1인 가구를 맞춰서 상품이 진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걔네가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겪어보는 바에 의하면 조금 더 편리하고 또 남기지 않고 그냥 그날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을 소비하려고 그러면 저게 더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여기서 10년, 20년 장사던 분들인데 얘가 들어왔다고 딴 데로 갈 수도 없잖아요. 문 닫을 수도 없고. 그런 게 이제 부동산에서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통시장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어우러져서 상품도 기획하고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통시장이 있으면 반경 얼마 안에는 얘들이 안 들어오게끔 해줘야 좀 보호가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요즘 뭐 골목상권까지 들어가잖아요. 요즘 그거 아시죠? 요즘 커피 전문점은 얘네가 완전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과 서울의 강남 같은 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면요. 상권의 지도가 달라져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업종들이 다 사라진다고요. 뭐를 이기질 못해서. 임대료를 이기질 못해서. 그렇게 되면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가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장소에서 버티기질 못하니까 어디론가 계속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금융위험이라는 거예요. 자, 금융위험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전액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면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투자할 때 일부는 지분을 넣고요. 일부는 융자를 받아서 들어가면 융자를 받는 걸 저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돈 빌렸으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융자를 받은 돈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커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수익이 내가 예상하는 대로의 수익만 나오면은 관계가 없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안 나오면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그걸 우리가 무슨 위험이라 한다? 금융 위험이라고 그래요. 대신에 금융 위험은 전에 자기 자본으로 뭐 하면 투자하면 금융 위험은 발생한다 안 한다? 없는 거예요. 빌려 쓴 게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요. 여러분 시험상에 또 인용이 됐던 게 이 위험이에요. 아까 우리가 인플레 했지 뭐 이런 역할에서 했었는데 인플레이션 있죠. 네,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 대출자가 있고요. 차입자가 있을 때 부동산 학에서는 대출자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또는 빌려주는 기관이에요. 금융기관과 같이. 그러면 차입자 그러면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있으면 누가 불리하겠어요? 대출자가 불리하죠. 돈 빌려준 사람이. 그죠? 그러면 대출자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이자일로 대출하겠어요? 변동이자일로 대출하겠어요? 변동이자일로 대출하는 걸 선호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에서 배워요. 고정금리라는 게 있고 변동금리라는 게 있어요. 고정금리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이자일로 만기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변동금리라는 건 뭐냐면 초기 이자율은 싸게 책정해 주는 대신에 만약에 인플레라는 게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정을. 그래서 인플레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 쓴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형태의 이자율을 변동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플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자는 무슨 이자율로? 이걸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물어본 거예요. 답으로. 고정 이자율로 대출해 줘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무슨 이자율로? 변동 이자율로. 그래서 이 거기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 그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간단하게 인플레이션 옆에다가 금융기관 변동 이자율로 대출 선호 이렇게 간략하게 써놓으면 되죠. 금융용 옆에다가. 그리고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것 있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금융감은 하는 거죠. 다음 주에 금융 들어갈 테니까. 우리가 참 이 수업이 오늘이 12월 6일인가요? 6일이죠. 7일인가요? 7일. 그러면 12월 14일 있죠. 그리고 12월 21일 있죠. 그리고 12월 28일 있죠. 이날은 휴강이 없어요. 그죠? 예, 없으니까 요거 세 번에 가야 되니까 오늘 하면서 요 투자론에 대한 거고 다음 주가 되면은 금융에 대한 것까지 이 마지막 주에 나머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하고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날 수업 없어요. 또 중간에 여기 그 오전에 안 나왔다 여기 손천여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꼭 알려줘야 돼요. 이 친구 꼭 안 나오다가 걱정이 되는 게 이날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28일 혼자서 간만에 큰맘 먹고 가야지 올해 이제 연말을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니까 왔는데 학원문 잠겨있고 그러면 또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학원 또 이사 갔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요. 내 안 나오다가 꼭 그런 날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공부하는 사람의 의지를 이렇게 꺾는다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어쨌든 예,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 있냐면 유동성 위험이라고 있어요. 자, 유동성이 제일 좋은 게 현금이에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44페이지 가면 수익률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아,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투자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게 바로 뭐겠어요? 그게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러니까 이게 백분율 들어가 있으니까 이 뒤에는 곱하기 100 있죠.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우리가 이거 백분율로 명시하냐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투자해서요. 1억 벌었어요. 그죠? 그러면 분순위가 계산하면 소수 나오잖아요. 그럼 10분의 1이면 0.1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벌었어? 0.1 벌었어. 그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예요? 10%. 얼마 벌었어? 한 10% 돼. 그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순위 계산할 때는 곱하기 100 해서 뭐로? 100분율로 우리가 이렇게 명시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수익률에 관한 종류를 보시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실현 수익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 있는 얘네 둘은
사전적 개념이고요. 얘는 사후적 개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결정할 때 있죠. 결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지 실현 수익률하고 비교하지는 않는 거예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이미 확정이 된 거라고요. 근데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는 투자자는 뭐하고 뭐를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더니 경비 제하고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억에 1000이면 10%겠죠. 이 사업으로부터는 경비 제하고 투자하면 몇 프로? 예, 한 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요. 이건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투자 자본의 기회 비용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기 자,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뭐 하면 투자하면 1억 정도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10억을 투자하면 얼마? 1억.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10%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5억이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5억 중에서 3억은 다른 곳에 투자해서요. 한 5% 정도에 대한 수익이 나와요. 그럼 3억에 5%면 1,500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넣어서 역시 또 5%의 이자 수익을 얻고 있으면 2억에 5%면 1천만 원이겠죠. 그러면 두 개 합하면은 현재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2,500만 원의 자산 운용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권유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너 여기다가 투자해봐라. 너 이거 지금 5억 투자해서 2,500 벌지 않냐. 똑같이 네가 5억을 더 투자해봐야 총계 5천밖에는 수익이 안 나오는데 여기 10억 투자하면 1억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훨씬 수익률이 좋을 거 아니냐라고 권유해요. 그럼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여기다 투자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는 현재 이렇게 올리는 수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얘를 선택함으로써. 그게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의 역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10억.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밖에 없어요? 5억. 그러면 5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융자를 받아야 돼요. 융자 받아야 되는데 이자율이 8%래요. 그럼 5억에 8%면은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한 것과 추가로 감수하는 위험이 있죠.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6,500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10억에 6,500이니까 최소한 6.5%의 수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 투자자의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은 얘하고는 관계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외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충족되어야 될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업에서는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크죠? 그러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서는 1억 6,500을 요구해요. 계산해 봤더니. 근데 여기서는 1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16.5%인데 10%밖에 안 나오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246페이지 얘기하면 중간에 양가로 3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돼 있죠. 네, 그거 별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보면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뭐를 해요? 채택하죠. 근데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를 뭐 해요? 기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이제 같으면 균형 상태가 돼요. 이건 이제 다음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상에서 이걸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과 뭐의 관계? 요구 수익률의 관계. 네. 그래서 이제 용어에 대한 거를 이거 이제 그 한번 그 뒷페이지 248페이지 있죠. 예, 248페이지 가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 찾았어요? 248페이지 거기 가면은 자 2번 지문 가시면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를 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예,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써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선생이 이거 하면서 이걸 또 강조를 하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계로는요. 40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돼요. 예, 40분에 풀어내려고 그러면 지문을 우리가 풀어내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요. 그럴 때 지문으로 자주 활용하는 애들은 용어 정리만 정확하게 돼 있으면 문장을 탁 보고 맞다 틀리다가 나가 순간적으로 판단이 빨라져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속도가 1분 안에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어의 구별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시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시간이 누적이 돼 가지고 민법 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여기에 기초해서 이렇게 출제 인용해 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 투자론에서는 안 낸 파트가 없어요. 거의 다 냈어요. 이제 뭐 30회 시험인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위험과 수익 가치의 관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뭐 이거 여기서 같이 하는 건데 우리 견해는 또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상세 관계라는 거예요. 상세 관계.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죠. 에? 에, 그거 밑줄 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수익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위험이 작으면 작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가 항상 비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위험이 크다고 반드시 수익이 크리란 법도 없고요. 위험이 작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작으란 법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례관계 있고요.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까 위험을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하고 기대 수익률도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비례관계예요.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거예요. 양의 상관관계를. 예, 그 정도 기억을 일단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는 이제 이거를 지칭해요. 자, 그럴 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거기 보면 자 니은에 이렇게 돼 있죠. 투자자는 투자의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무위험률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위험 할증률로 표현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가는 지금은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동그라미 이번에 무위험률이라고 있죠. 예,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국공채 이자율 있죠. 또는 정기예금 이자율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죠. 정부는. 그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서는 지급보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채권상에 명시된 이율은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금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무위험 자산은 없어요. 국가의 신인도의 차이에 따라 틀리지. 내 표현은 이제 이렇게 해준 거예요. 무위험률이라고. 네. 자, 그 다음에 위험할증률이라고 돼 있죠. 네. 요 위험할증률 때 요 위험이 있죠. 네. 요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거예요. 무슨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러면 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여기에 대한 대가를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피할 수 없는 위험, 사업 위험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위험이 발생할 거라 예상이 되면 위험 할증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예. 네. 그런데 요 위험 할증률에 반영하는 것은 누구만 반영하냐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려지겠죠. 아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 있죠. 생활신조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죠. 은행에만 넣는 사람이니까. 근데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위험 감수하고 들어가죠. 거기에 상하는 높은 대가를 요구하니까 그 사람은 이걸 더 높게 반영하겠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반영하는 이 크기는 틀려져요. 이게 그냥 그런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 순위는 요거하고 요거의 합으로 돼 있는데 그럼 얘가 커져도 얘가 커지겠죠. 뭐가 커져요? 요거 순위이. 근데 또 하나 위험률이 커져도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뒤로 넘어가시면 위험 할증률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기억에 이렇게 돼 있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그거 기억하시나요? 합리적인 자 위험 예를 들어서 혐오적인 행동한다 그랬죠. 예,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고 그랬었죠. 어떨 때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있거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그러면서 노란색 번필로 요구 순위를 뭐 한다고? 상향 조정한다고. 요구 순위를 높인다고 아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바로 연계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 기억에 대한 걸 일단 밑줄을 치세요. 투자자의 요구 순위는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이때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셔도 바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것까지는 여기까지만이라도 일단 해놓으시면 돼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예, 비례 관계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의 배를 결정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뭐 한다? 투자한다. 예, 그것만 기억해 두셔도 돼요. 예. 그 옆에 있는 위험과 가치에 대한 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건. 그리고 이제 뒤에 250페이지 가시면 위험 관리 기법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여기 다음 주에 올 때 여기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리고 투자론을 마무리하고 예, 뒤로 가고 그러죠. 이게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어요. 낯설어서 이게 이제 여기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럼 원래 이게 구성이 조금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쭉 갈 텐데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편제가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뭐
대신에 이제 배운 것 안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용어상에서 위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수익률 했을 때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해서 뭐가 클 때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한다 뭐 이런 거.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뭐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 한 번씩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하다고 얘기한 애들만 별표 정확하게 하시고 한번 다시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이게 바탕이 돼야 1월 달에 들어가서 강의 들으실 때 지금보다는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1, 2월 과정이 지나고 3, 4월 과정 들어가면 지금보다 역시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게. 근데 개인적인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여기 탁 남아가지고 그날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귀가하시는 어떤 이제 그런 습관이 길러지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3년차 신랑, 어? 그 집에 가서 저기 뭐 밖에서 공부하고 온다 그러면은 저기 뭐 부인이 좋아할 거 아니야. 어, 이게 열심히 이렇게 계속. 어. 김종각은 지금 여친 있나? 그때 여친 있다 그랬나? 어, 헤어졌어? 언제 또 혹시? 그래 지금 헤어진 김에 공부하고 대한 자격증 따고 다시 저기 하면 되지. 어, 어, 그래. 그러니까 남아서 혼자 남으면 뻘쭘해서 못 남아요. 남을 때 같이 남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그래 잘 마무리하시고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